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잠시 영상 찍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로다가 올라왔는데요. 이 위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국화예요. 가을에 꽃 하면은 역시나 국화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가 언덕에 국화를 심어놨습니다. 국화 옆에는 제가 싹 풀을 뽑아줬고요. 이게 이제 가을이면은 예쁘게 국화꽃을 피울 거랍니다. 항상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을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놓는데 이쪽에는 가을에 피는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도 쫙 심어놓고 그 옆에는 국화를 쫙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은 국화꽃을 예쁘게 집콕하면서도 볼 수 있을 거랍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 시간이죠. 제가 서부 노인복지관 수요일 난타 수업을 하고 이렇게 잠시 와서 내 그림자도 보이네. 찍고 영상 찍고 이제 저도 나의 할 일 할 거랍니다. 예쁘게 풀 예초기로 싹 깎아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쁜 정원 가꾸기 도전 성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가죠. 제가 찍을 게 많아서 그래요. 쫙 하면서 벌써 30초는 지났고요. 여기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제가 애초기로 싹 깎아져 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실지로 보면은 더 예뻐요. 하얀 백도라지도 보이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해당아 해당아 나무도 보입니다. 제가 이거 씨앗 뿌려 가지고 심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심어 놓은지 제가 씨앗 뿌린지 이게 지금 5년 되는데요. 5년생 해당아입니다. 씨앗 받아 가지고 해당아 씨앗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는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국처럼 목수국이 활짝 폈습니다. 예쁘죠? 이게요, 색상이 변해요. 처음에는 흰색으로 있다가, 다음에는 미색으로 있다가, 다음엔 보라색으로 있다가, 다음엔 분홍색으로 바뀐답니다. 이 꽃이 그래요. 이쪽으로 보면은 딱 해서, 나의 놀이동산이랍니다. 이쪽으로 이제, 마당 위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할미꽃인데요. 이 할미꽃이 돌틈에서도 이렇게나, 이게 돌틈에 여기 있은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 건데, 이 돌틈에서도 죽지도 않고 할미꽃은 이렇게나 예쁘게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쭉.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정원인데요. 뜨란의 정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거는 플루스 꽃이고요. 플루스 꽃 예쁘죠? 보기보다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품위로 해놓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신랑 작품이 많고요. 하나하나 설명하자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요거는 다리아예요. 보통 다리아를 1년에 이제 몇백 개씩 씨앗 뿌려가지고 해놓는데, 나눔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칸나. 눈이 부셔가지고. 칸나 꽃이요. 이게 한 2m 정도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이게 칸나 꽃이에요. 보이나? 그리고 요거는 다할리아. 다할리아도 색상이요. 한 몇 가지 색상이 있어요. 폼폼도 있고 대품도 있고 다할리아도 하얀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주황색, 보라색 쫙 있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작품위로 해놓는 제라늄셔부터 제라늄 꽃 예쁘죠? 벌써 4분 영상이 됐네. 이쪽에는 이제 다할리아가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기는 제라늄서부터. 그리고 백일홍 꽃도 많이 심어 놨답니다. 요거는 이제 신랑이 작품위로 해 놓는 거고요. 이렇게 가끔 신랑이 작품위로 해 놓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화인데 가을에 꽃하면 국화잖아요. 요거 이제 적심
해줄 거예요. 적심이란 뭐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국화가 요게 딱 했는데 여기를 자리를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끈으로 요렇게 고정을 시키면서 요거를 내려뜨려 갖고 국화 대국이로 키우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1m 정도 국화가 꽃피면서 국화송이가 내 손바닥보다 더 크게 국화송이가 펴요. 예쁘게. 국화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이렇게 국화를 가을에 심는 꽃보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매발톱 제가 씨앗 뿌려서 가꾸는 매발톱이 있고요. 매발톱도 엄청 많아요. 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후후후후 가끔씩 내 자랑도 한답니다. 이런 거 갖고 놓으면서 자랑도 한답니다. 쭉 이쪽으로 볼까요? 난타나. 난타나가 뭐냐 하면은 색상이 일곱 가지 색상이 여기 빨주노초 반환보 해갖고 란타나 꽃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백합도 보이고요. 그리고 백일홍. 백일홍이요, 여러 가지예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색도 있고, 또 요런 색도 있고, 요게 백일홍 꽃인데요. 색상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요런 색상도 있고, 백일홍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예쁜 색들. 그리고 특히나 요 색은 더 예뻐요. 요거는 제가 올해 씨앗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기에다가 비닐봉지로다가 요거는 분홍색, 요거는 노란색 겹 백일홍, 요거는 빨간색 겹 백일홍 하고 표시를 해놔야지 돼요. 나중에 씨앗으로 바뀌면 이게 무슨 꽃인지 몰라요. 요거는 보라색 겹 백일홍. 예쁘죠? 씨앗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예쁜 색만 씨앗 받아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씨앗 뿌려가지고 다시 또 키운답니다. 그리고 이 다할리아는 요거는 폼폼이라 해갖고 엄청 대국처럼 예쁘게 피는 다할리아 꽃이에요. 쪽이쪽 이게 파랗게 보이는 거는 다 할미꽃 모종이고요. 여기가 요 할미꽃은 한 여기서 한 6년 7년 자라고 있는 건데요. 예쁘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도 일찍 피면서 쭉쭉쭉쭉 저를 따라오실까요? 여기는 금자나. 금자나 꽃이고요. 메리골드라 그래가지고 꽃차 만드는 거. 예쁘게 꽃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 다할리아. 하얀색 다할리아. 벌써 7분이다. 요거는 금화규. 제가 아침에 이 금화규는 아침마다 꽃잎이 피는데요. 아침에는 꽃잎으로 됐다가 오후에는 몽우리로 재고 시방이로 돼요. 요거처럼 씨로다가 변해요. 아침에 꽃폈던 거, 오후 시간에는 씨로 변하는 거. 그것이 금학이고요. 요쪽에는 이제 제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보통 일반 고추하고 아삭이 고추하고 까리 고추하고 몇 가지 종류를 심어 놨는데 여기는 아삭이 고추. 아삭이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제가 많이 따가지고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오이고요. 제가 이제 오이 요거는 이제 진해발 따주면서 한 칸씩 올려줘야지 돼요. 제가 오늘은 요거 진해발 따주고 오이 한 칸씩 올려주고 오이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오이지는 실컷 해먹고 노가구이도 많이 심어가지고 노가구이도 실컷 따고 그린답니다. 저희 집에 요거는 더덕이에요. 지금 이제 더덕꽃 꽃이 피려고 다 몽어리 더덕 꽃 피려고 다 몽어리에 꽃봉오리가 있어요. 요게 다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이 더덕꽃이로다가 어디서 이렇게 꽃향기가 나지? 그러면은 더덕꽃에서 나는 거랍니다. 이쪽이 쭉 더덕이에요. 거의 한 룰루랄러 요쪽으로 보면은 요게 다 더덕랑꽃. 무슨 외국에서 나오면은 야자수잎 그런 것처럼 완전히 넝쿨로다가 뻗고 그러면서 벌써 9분이다. 이거는 이제 범부채꽃이고요. 범부채꽃도 많이 심어놨더니 요즘 한참 범부채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찍을 거는 많고 나리꽃서부터 이제 밤송이가 제법 연그러가지고요. 주렁주렁주렁하게
가을이면은 이 밤나무에서 밤송이가 뚝뚝뚝뚝 떨어진답니다. 여기는 루드베키아 꽃이에요. 루드베키아 꽃이 은근히 은근히 예쁘답니다. 저 하우스에 있는 고추 있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데요. 저 10분 영상 다 됐기 때문에 영상 끝 하고 저 지금 이 시간에 30분만 여기에 텃밭 농사 잡초 뽑을 거랍니다. 영상 끝! 안녕!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영상 찍었습니다. 텃밭 농사 바우세미입니다. 영농일지이고요. 쫙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할미꽃 영상으로 마무리. 우리 집에 할미꽃이랍니다. 여기에 자 할미꽃 모종. 와 대단하지 않나요? 영상 끝. 10분 50초 영상이네. 안녕.